견은 어떤 네. 견종인지. 네, 오늘의 고민견은 바로 푸들입니다. 푸들. 아, 푸들이요? 푸들 댁에서 정말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 굉장히 인기가 있죠. 맞아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견종 중에 하나가 또 네. 푸들이 아닐까 싶은데. 푸들이. 자, 제가 좋아하는 그 FCI 그룹에는 9그룹에 아하. 속해 있습니다. 반려견 및 토이독 그룹에 아. 속해 있고. 푸들은 너무 귀엽고 앙증맞아서 반려견에 최적화된 그런 견종이 아닐까 싶지만 원래는 그 우리 같은 물새 사냥을 돕던 조력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넘쳐서 에너자이저다라고 그렇죠. 예,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운동량을 충분히 채워주셔야 되고 그리고 보호자에 대한 애착심이 커서 분리불안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그것도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예, 맞아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 푸들 지금 어느 정도인지 네.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봉구 엄마 보호자. 저는 봉구 누나 보호자. 저는 봉구 형 보호자입니다.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제 회사도 다니고 좀 경제적 여유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데려오게 됐어요. 누나 깜짝스럽게 갑자기 데려온다 해가지고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얘네들이 가족이만 했지 모든 게 다 저한테로 오는 거잖아.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되잖아. 데려오지 말아라 했는데 이미 다 사갖고 집안 문 앞에 들여오는데 요만한 주먹만 해갖고 막 이러는 걷지도 못하고 막 피트면 얼마나 예뻐요. 아, 뭐 앞날이 까마득 했었죠. 자식 하나 더 들었고. 요. 돌아. 돌아. 봉구, 엄마 양말 뵐게. 엄마 양말. 이렇게 양말을 벗지. 세탁소에까지 딱 넣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어휴, 이빨을 드러냈네. 두 살하고 반년 지났을 때부터. 그런 적이 있어요. 얘가 먹지 말아야 할 거를 입에 먹어가지고 그때 입을 벌려가지고 꺼낸 적은 몇 번 있었거든요. 너는 심하게 뺐구나. 그 이후부터 약간 물건에 대한 소유욕도 강해진 것 같고. 가족이 눈치 보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본인이 싫어하는 부분에 대한 표현이 다른 게 아니라 무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게 제일 문제예요. 어이구야. 저 꾸미실 정도면 정말 들어갔다 나온 건데. 저 아주 그냥 이 뭐야? 눈 울렸어? 응. 왜? 나가는 거 막. 아 어떡해. 또 울었어 엄마를. 김민은 울었잖아. 오 상처가 큰데 주름이. 집에 이거 있는 것도 웃기지 않냐? 상처 바르는 거 있잖아요. 약상자가 저렇게 있다는 건 그만큼 많이 묻었다는 거예요. 아직은 네? 전적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언제 그러는지 나열을 조금 해주시겠어요? 드라이기로 머리 말릴 때도 입질을 하고 옷을 입힌다거나 목줄 이렇게 채울 때
먹을 게 앞에 있는데 건든다거나 의자에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내려가라고 밀 때 장난치려고 얼굴을 들이댔거든요. 그때 한번 턱 한번 물리고 아이고 네. 종합 세트네. 어떤 훈련 받았어요? 뭐 여러 가지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확실하게 얻은 거는 이제 막는 훈련 정도인 것 같아요. 아 방문 훈련도 공부하셨구나.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나가야지 공부로 목줄 해야 나가지. 자. 아이고. 아 다 했어. 알았어. 알았어. 오씨 깜짝아. 우리 애들 갖고 놀자. 안 돼, 안 돼. 그 시비면. 시비면 안 돼. 그 시비면 안 돼. 애들 물어대지. 퇴근하자마자 뭐 응급실 싣고 가야지 막 아, 진짜 안 키우고 싶은 생각이 불특하댔어요. 진짜 회사로 데려가라, 뭐 어디 데려다 줘라 그런 소리도 많이 했어요. 언니한테는 서운하겠지만 진짜 그렇더라고요. 쟤는 저는 서운했죠. 데려오긴 했는데 날리고 막 그런 거를 못 봐요. 성격에 소변을 한 번을 넣어도 그거를 쫓아다니면서 다 닦아야 되거든요. 그런 성격에 쟤를 키우려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는 지금도 여전히 받고 있고 근데 얘한테 이제 표시를 안 내려고 왜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지? 뭐 취했어? 오빠 시려. 준비. 나이스. 준비. 나이스. 자리에서 간식 주려고 그랬는데 카메라 설치 때문에 못하겠네. 아! 아! 차차차차차차. 아! 아라 차차차차. 어허, 저런 대망극 같은 거 이렇게 보고 있고 사랑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입실래?
승질났어 지금. 승질났어?